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델론입니다. 오늘의 해볼 챔피언은 이론상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탑 챔피언, 탑 시바나! 최근에 좀할게 없더라고요. 탑에서 할게 없는 이유가 요즘 탑의 챔피언 밸류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어중간한 날먹으로는 그냥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게 그냥 후반 밸류만 존나 높은 챔피언이 뭐가 있나 했더니 제가 또 좋아하던 사골 시리즈 중에 시바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시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반만 버티고 나면은 용도 잘 먹어, 바론도 잘 먹어, 라인도 잘 밀어, 한타도 잘해, 1대1도 세. 그럼 기괴하고 역겨운 챔피언이 되거든요. 그냥 엔더 드래곤님. 루는 여따구로 들어주시고요. 어디까지나 딜탱이기 때문에, 방어적을 들어줬지만, 탑 시바나는 사실상 룬이 존나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AD를 갈 거면은 치속을 가는 경우도 많긴 해요. 기발 치속 정복자는 좀 취향 따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야, 이태고 갔으면 이겼잖아. 에잇, 에잇, 에잇. W나 찍을 걸. 형, 이거. 형, 잘 가라. 하하, 이거 더블킬이네. 하하하하하, 너 존나 맛있잖아. 셔템 뭐 가지 근데? 정보, 이 새끼는 뭐 갈지 나도. 애매하다. 템 10창 난것 봐라. 아니, 600원 가지고 올릴 템이 없어. 그나마 좋은 거는 방어력 두 개나 그런 거였는데, 그냥 빠르게 템 올리는 게 나을 듯? 어차피 압박 못 해요, 요네 상대로. 그리고 라인에서 테를 안쓸 거였기 때문에. 어? 아! 이즈가 펍을 먹고 연운 간거 보는 거 같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느낌이. 내가 뭐, 고열챔을 골랐는데 뭐 어쩔 수 있나. 이걸 피해? 너 재능 있어, 무빙에. 형. 형. 그냥 라인 당겨서 먹을게. 얘왜 더블 버프임? 그거 뭐야? 왜 더블 버프임? 누가 먹어? 그니까 누굴 먹고 온 거임? 태초에? 너야? 이거 그냥 라인전 지고 들어가는 게 맞아? 이 킬을 먹었든 뭐든 그냥 템이 빨리 나오는 거를 고맙게 여기면서 합시다. 도망가. 불감가. 이거가 캬, 이거지. 이 정도면은 안전하게 잘 됐어요. 아, 크게 안 죽냐. 괜히 피 상태만 안 좋아졌네. 아, 아쉬운데. 해야겠다, 이거. 빨리 꺼져! 그렇지. 이건 도망가면 안 돼요. 오! 이가! 고맙다, 그래도. 너 덕분에 일을 마쳤어. 개나이스, 개나이스. 야야야야! 빨리 와줘, 그냥 빨리 와줘! 고마워. 이거 다이브 쳐야 돼. 만약에 온다면. 오. 그냥 밀어, 밀어. 밀고 나는 빠지면 돼. 살것 같은!
머리 아파. 게임 족됐는데 이거. 아 이거는 옛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건데 그걸 해야겠다. 사이드에서 최대한 정글 다 뺏어 먹고 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할게요. 이거 캐리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억지로 이기기. 슈바나가 또 그런 거에 최적화돼 있거든. 아 이게 이게 죽네. 진짜 안 죽을만 했거든. 아 이거 AD로 갈까 그냥 AP로 쭉 갈까 고민이 된다. 근데 일단은 정했음. 이거 AP 못 올림. AP 올리려고 했거든요. AP 못 올리고 야 해! 2! 해! 아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지만 나이스. 이거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느낌으로 할게요. 일로 와 이 새끼야. 버릇이 없어. 버릇이 정글 한번 싹 털어가지고 풀감 좀 분풀감 좀 돌리겠습니다. 딱 나왔어. 딱 진짜 고맙다. 쿨감 지렸고 현재 쿨감 100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킬가소 시바나 AD AP는 취향차이인 것 같다고요? 정글은 웬만해선 AP가 보통 좋고 탑은 그냥 AD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탑은 이제 진짜 기껏해야 악포? 그 외에는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어? 어 맞았다! 아 뭐야 너! 전혀 안 노렸죠? 뒤에 있는 거 맞추려고 했는데 이 몸이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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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일로 와. 이 자식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용이 존나 울부짖었다. 크왕! 난 여기까지. 딴 데 감. 어, 먹었다. 살았다. 쿠앙! 시바나가 존나 울부짖었다. 쓰레쉬 캐리어. 진짜 탱이라. 뭐야 씨, 내 눈앞에서 레드가 사라졌어. 분명히 레드 먹으려 했는데. 반갑다. 쭈. 나이스! 저기 있을 것 같더라! 쿠앙! 바론 사냥을 나선다! 이태구 아까부터 콤보 어떻게 넣고 있는지 아세요? 콤보 중요한데 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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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빙만 신경쓰고 그냥 막 누르는 중. 그게 가장 쎄. 테라폰 실드 1800. 그러지 마라. 가! 가라니까? 그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 개이새끼.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더 맞아야겠지? 하든가. 아! 그렇지. 엘씨가 먹은 건 나이스. 캬, 풀템. AD가 와 모임 100 가까이 오르네. 참고로 시바나의 버드라는 용폼일 때 Q가 전부 중첩돼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세집니다. 다인전에서 1대1보다 1대5 할 때가 훨씬 셈. 어어 뛰어야지. 어? 너 뭐야? 어? 너 뭐야? 몸통 박치기! 어? 일로 와. 궁을 왜 쓰? 모임. 모임. 일로 오셈. 나도, 에, 건드리지 마! 아! 카이사, 죽여버릴 거야. 안 돼! 이걸 끝내! 할 말 하잖아! 진짜 악포 가고 싶었는데, 아등한 팀원들 때문에 AD를 갈 수밖에 없었음. 앙? 기머링? 일량 좋았다. 근데 얘가 AD템만 올렸잖아. 그래도 마법피해랑 개높을걸요? 와씨 봐봐, AD템밖에 안 갔는데 마법피해량이 더 높음. 시바나가 심연이나 AP를 가는 이유. 진짜 오랜만에 시바나 한번 해봤는데 재밌다. 고혈 빠는 캐릭터는 언제 해도 재밌어.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